안녕하세요. 세시플라워 조윤주입니다. 오늘은 해바라기 꽃바구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료는 테디베어 해바라기, 그 다음에 약간 연한 색깔의 해바라기, 유토피아, 그 다음에 초코베리.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간단한 재료로 꽃바구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코베리로요, 주지를 먼저 전체 아웃라인을 잡아줄 건데요. 아, 유파트라예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유파트라. 여기 유파트라라는 소재고요. 예. 초코베리로 먼저 아웃라인을 잡아줄 건데요. 초코베리는 조금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짧게 하시지 말고 조금 시원시원하게 꽂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규지를 위치로 잡아주고요. 바구니가 전체적으로 좀 넓고 높고 하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쓸 때도 너무 오정정하거나 좁지 않게 꽂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베리는 색깔이 시장에 나갔는데 색깔이 너무나 이렇게 레드색, 오렌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서 여름에도 가을에도 써도 다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소재를 오늘 사봤고요. 해바라기 주지로 해바라기를 잡아줄 건데요. 해바라기는 좀 무게가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잡으면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면 불안정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오늘 낮게 꽂을 거예요. 자, 한번 돌려서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큰 해바라기 앞쪽으로 주지 잡아주시고요. 약간 삼각형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는데 이렇게 삼각형만 잡으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트라이앵글이지만 역삼각형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훨씬 재밌는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루파트로로 안에 공간을 좀 채워줄 건데요. 유파트로는 이게 좀 하늘하늘한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안으로 푹 들어간 것보다는 조금 밖으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율동감이 있게 꽂아주는 게 훨씬 예쁩니다. 한번 또 돌려가면서 해바라기는 지금 너무 색깔이 두 개의 조합이 잘 맞아서 그런 화이트를 넣어주면 조금 더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베리 종류로 좀 사이사이 넣어줘서 공간이 좀 재미없고 심플해 보이는 느낌을 좀 채워주면 꽃을 꽂았을 때 더 자연스럽고 예쁜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많이 꽂는 것보다 약간 공간감을 줘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게 훨씬 더 꽃을 꽂았을 때 보기가 좋아요. 더 해바라기로 바구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좀 시원한 느낌, 그 다음에 좀 해바라기는 보통 개업집이나 집들이 선물로도 많이 하는 이유는 해바라기는 돈을 들어온다는 그 의미를 가져서 개업식이나 이럴 때 많이들 집들이용으로 많이 선물하니까 집에 있는 라탄 이런 바구니 있으시면 거기에다 이렇게 오아시스를 꽂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럼 해바라기로 만든 바구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